일본과 한국의 수출액에서 비교를 해서 상반기 수출액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엔저다 보니까 달러로 교환했을 때 네. 특히나 이제 그게 더 심한 거죠. 네. 그 정말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는구나 정말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셀러리맨 분들은 네. 이미 엄청나게 우리 한국 직장인 분들하고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역전된 지 오래됐다, 삶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오래됐어요. 사실은 2018년 정도 실질 임금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이가 났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물가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요즘은 많이 비싸진 부분이 있지만 같은 가격에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양이. 일본은 딱 가격이 딱 그 메인 메뉴밖에 없어요. 아, 저 반찬도 안 주고. 반찬은 전부 사 먹어야 되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하나 시켜놓으면 반찬이 막 그냥 진수성찬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면 그 삶의 질이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먹는 거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키가요. 일본보다 2~3cm 큽니다. 평균 키가. 아, 맞아요. 그 후로 더 하더라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체격도 좀 크고. 체격도 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데 차이가 이제 난다는 얘기죠. 내가 일본에 살아봐서 알아요. 10년을 살아봤는데. 네. 하여튼 가격이 민감해요. 조금만 이제 뭘 하나 반찬을 하나 시키면은 네. 몇백 엔씩 그냥 올라가니까 김치 요만한 거 500엔을 받아요. 500원이 500엔이 5,000원 아닌가요? 그 당시 5,000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느끼니까 네.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이걸 못 사는 거야. 500엔을. 근데 한국은 어때요? 김치는 무한대로 그냥 주잖아. 그냥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났다. 그래서 생활의 삶의 질은 이제 먹는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났었다. 이미 그때부터. 자, 그런데 얘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48년 말할 것도 없고 68년도만 해도 일본 수출액에 우리는 3.5%밖에 안 됐어요. 3.5%? 예. 1968년도에. 예. 여기 갈로안이 이제 우리가 차지하는 퍼센트예요. 네. 일본 무역액에. 그러니까 76년도 11.5%, 87년도 20.4%. 조금씩 올라가죠. 31.6, 네. 41.1, 50.4, 78.3, 85.2, 91.5. 이게 2년 전에 91.5%인데 네. 방금 말씀하셨죠. 맞아요.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을 이겼다. 넘었었다. 네. 일본을 넘었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넘었을 거예요. 네. 수출액은.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은 수출할 만한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할 만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저가 과거 같으면 엔저가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긴장을 해요. 왜?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저쪽에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거니까 네. 우리하고 경쟁하는 물품들은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이 저 엔저로 가고 이렇게 이게 이웃 나라 이제 거지 만드는 정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일본의 엔저가 돼도 수출이 그렇게 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엔저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이 무역에 있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넘었었다. 네. 대단하잖아요. 박사님, 이렇게 엔저가 오래되고 네. 월급도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일본 국민분들, 일반적인 셀러리맨, 정말 그냥 네. 평범한 중산층 분들이 이거 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사 먹거나 뭐 햄버거 사 먹거나 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 부담이 크다. 라는 뭐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런가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이 주식을 보니까, 네.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 주식이 완전 바닥이 었잖아요. 네. 그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일본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하고 다들 인식을 했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실질 경제는. 그 왜 그러냐? 네. 아베가 그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때 한번 보세요. 아베노믹스 당초 설명은 뭐냐 하니까 2차원 완화 정책을 펴면은 N이 굉장히 이제 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이 부유층이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이제 이 와인이 넘쳐나면은 네.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중소 영세 기업에게 돈이 좀 돌고. 아, 그렇죠.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 납품하는 회사들에게도 이익이 이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다시 이제 직원들에게 네. 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지면은 네. 그게 다시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활력이 돼서 대기업이 다시 또 어? 중소기업들이 뭐랄까 업적이 높아지고 네. 이게 네.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하죠. 네. 이건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네. 정설이라고 봐요. 아, 실제로.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이 잘 살게 되면은 그 밑으로 낙수 효과. 네. 우리도 낙수 효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쨌든 우리도 옛날에 성장할 때 대기업부터 일단 키워 놓으면은 네. 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대기업 키웠던 이유가 낙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원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설이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여기 이게 글라스 네. 잔이 이 가마솥같이 커진 거예요. 위에가 대기업이었잖아요. 대기업이잖아. 대기업. 네. 부유층이. 네. 돈을 밑으로 안 내려요. 딱 그 호주머니에 딱 가져 놓고는. 특히 대기업들이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은 밑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금도 거의 별로 안 올려요. 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유니클로가요. 네. 임금을 40% 올렸어요. 뭐 되게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엄청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유니클로는 전 세계 매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죠. 네, 글로벌리제이션. 네. 그러니까 해외에 가 있는 직장인들의 봉급은 네. 달러로 주겠죠. 그렇죠. 엔화로 주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달러로 줘요. 달러로 주겠죠.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던 돈 그대로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달러를 주니까. 거기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100달러 줬는데, 그전에는 100달러 주면은, 뭐, 1달러 당 105엔, 110엔이었는데, 네. 그러면 얼마, 100달러 주면 1,500, 15,000엔인가, 뭐 하여튼, 네. 그렇다 치면은, 네. 이게 이제 1달러 160엔으로 뛰어버리니까, 40% 올라가네. 40% 올라가는 거네. 네.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유니클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로 주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있는 자기 직원들의 네. 월급이 40%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대기업들도 수출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은 네. 유니클로 같은 네.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벌어 왔으니까. 달러를 벌어 왔으니까. 네. 유니클로 할 수 있는 것도 왜 다른 대기업들 못 하냐 이거. 그런데 대기업들이 올린 그 임금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원래 5.28% 올렸어요. 5.28%? 이렇게 많이 돈이 풀렸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었는데. 이거 이렇게 잔이 이렇게 찼는데. 아. 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다가 이걸 저수지로 만들어 밑으로 물이 지나가지 않도록 네. 자기들 잔을 계속 키워오는 거예요. 어. 이 산에 유보금 쌓아놓고.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그게 낙수 효과가 없나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대기업한테 임금 올려주라, 올려주라 네. 계속 종용을 하는데 그래서 겨우 올린 게 5.28%인 거예요. 아, 겨우 올린 게? 겨우 올린 게. 근데 5.18%가 해당되는 게 전 직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노동자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보면요. 네. 대기업이 전체 우리 노동자 일본 전체 노동자의 한 30%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라는 게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투라 그러는 게 네. 그게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린 게 5.28%인데 네.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전에 비하면은.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그 노동자들이 11.8%, 12% 채 안 돼요. 그건 뭐 한 90%의 그 직장인 분들은 노조가 없는 거네요. 노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해당되는 노조는 그런데 중소기업에도 있겠죠. 좀. 네. 거기에는 또 따로 할 거냐. 네. 그만큼 못 올렸단 말이에요. 4% 정도 올렸다 치자. 아. 그럼 이것도 거기에 또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노조 가입한 게 별로 없어요. 일본 노조 가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사실상 일본이 기업들이 버블이 붕괴되고 버블이 꺼지면서 잘라낸 걸 많이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직장인들은 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네. 나 봉급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자르지만 말아달라.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경영자 측은 웬간하면은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맞아요. 나이 많고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 그냥 잘 종신 고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된 거예요. 네. 그게 노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자르는 기업들은 이제 악덕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일본의 그런 무언의 어떤 합의 같은 게 그게 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오른 거예요. 그쵸. 임금을 안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된 거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너희들 안 자르졌냐. 그냥 고용해주는 것보다 감지덕지해. 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 덜 먹었으니까. 나 직장 자르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시장이 평창이 안 되니까, 네. 이게 시장이 평창이 자꾸 돼야 충원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뭘 올려달라. 또 혁신사업에 나와서 뭐 이렇게 영업이익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네. 이렇게 늘었는데 왜 안 올려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기업들도 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네. 현상 유지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임금 안 올려주고. 네. 이게 일본의 현재 모습이에요. 아까 주식 봤어요. 네. 30년 했는데 0%잖아. 그쵸. 그동안 성장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그래 성장을 안 하니까 임금을 안 올려주고. 그 대신 자르지는 않고. 네. 자르지는 않고 이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은 어떤 거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것만 하고. 아주 그냥 그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면 자르지는 않으니까. 네. 이게 일본의 기업의 그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이게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식 것도 오르고 뭐 엔조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돈을 엄청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양인 거예요. 본래는 이거였는데 이 아베가 이 그림 보고 자다가 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됐네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아베가 거품 물고 쓰러질 거예요. 네. 지금 살아 있다 하더라도. 박사님 근데 이렇게 실패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막 제로 금리 무제한 양적완화 막 10년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월급은 안 오르는데 엔저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살 수 있었던 뭐 해외 물건들 이런 가치가 되게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리고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부터 지금 24년 4월까지 1년, 2년, 4월까지니까 거의 20한 5개월이라고 그래요. 네. 동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명목 임금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 평균 내니까 2.1% 되는 거예요. 노동자 전체 평균 내니까. 여기 보면 뭐 4% 오른 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평균 보면은 2.1%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계속.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죠. 물가가. 물가가 왜 오르느냐? 네. 이 일본이 그동안 임금을 안 올리면서도 그동안 30년 가까이 네. 버텨온 이유가 물가가 안 올라서 그래요. 실제로 그 무슨 뭐 100엔짜리 과자인가? 뭐 그게 30년 만에 가격 올린다고 막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과자고 가격 올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가까이 일본 기업들은 그 가격을 못 올렸어요.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은 거의 집중 린치를 맞아요. 악덕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가격 올렸다고. 10엔 올리는 걸 못 올려요. 아니 근데 그 뭐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때 법을 꺼지고 나서부터 일본은 전 세계하고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낸 거예요. 노동 환경이라든가 회사 환경이라든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엄청난 버벌이 꺼지고 나서 그때 초기에는 엄청나게 그 뭐냐 직장이 해고되고 파산하고 막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우리 IMF 겪고 나서 그랬던 거 마찬가지로 그게 너무나 끔찍하니까 이제 기업들도 웬간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또 쪽박 차니까. 그죠. 투자를 안 하고 현상 유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은 못 올려준다. 그 대신 자르지는 않을게. 네.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르지 않으면은 뭐 임금 안 올려줘도 받아 들을 수 있다. 그 대신 나도 열심히 일하진 않을게. 나도 그 대신 열심히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그게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동기가 없죠. 동기가 없는 거예요. 종신고용에다가 나이 들면은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종신고용의 연공서열 이 문화가 과거에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일본을 뒷다리 잡는 하나의 그 기업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써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가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소비가 완전히 줄어버렸는데 오히려 내수가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경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은. 여기서 더 올리면 더 마이너스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지금 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느냐. 디플레이션 탈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려버리면 디플레이션을 더 가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과거에 디플레이션을 30년을 겪다 보니까 우리랑 달리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오면 좋아질 거다 일본이.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니까 아까 아베노믹스 봤듯이 이제 싼 이자로 돈을 대기업에 기업들에게 많이 빌려주면은 그 기업들이 그 싼 이자를 가진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쵸. 그걸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 빌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왜냐? 하면 되었거든. 버블을 한번 겪고 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경영권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 벌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네. 나 말고 적극적인 사람은 다 망했더라고. 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고 아주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왔던 그렇게 해왔던 나름대로 이제 관리자들이 살아남더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이건 잘하는 거다.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은 정말 그 지옥이다. 네. 왜냐 회사원들 잘라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턴화 된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화의 가치가 국가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국민분들은 월급이 조금 오르고 실제로 물가는 더 오르고 낙수 효과는 없고 그러면 이거 뭐 그리고 정부 부채만 엄청 쌓인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이제 이 아베노믹스도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처음에 예상했어요.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돈을 마구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마구 풀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2년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풀어도 풀어도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가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가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 일본 그 소비자들의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올라가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올라갈 때까지 하는 게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2년 예상하고 했던 것이 10년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리면 그 돈이 풀린 그 어느 정도 풀렸나니까 한 30년 가까이에 GDP의 한 14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1400% 풀린 거예요. 근데 달러는 어느 정도 풀렸나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현재 GDP에 한 2.5배 풀린 거예요. 2.5배 풀린 달러하고 14배 풀린 엔화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달러가 당연히. 이거는 불보듯이 명확해. 그래서 앞으로 엔화가 절대 엔고로 갈 수가 없다는 이 논리가 바로 이 논리를 얘기해요. 이거는 전설의 딜러라는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아주 그 이 사람은 딜러로서 오랫동안 그 활동해왔던 사람인데다가 지금은 일본의 삼선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네. 참의원 의원. 그 이 사람이 국회에서 계속 이런 질의를 하고 일본은행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엔화는 수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2년 전부터 글을 썼는 건 내가 그걸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제목들만 쫙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2년 내내 일본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그래 또 휴지 조각이 된다. 일본 총재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휴지 조각이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말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네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몇몇이 있는데 다 논리가 엔저로 계속 갈 거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 들어가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글들을 굉장히 이제 참고로 많이 했죠. 내가 뭐 일본의 뭐 엔화 이걸 깊이 있게 처음부터 내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 논리가 명확하고 논리가 근거가 다 근거가 명확하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일본 문건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엔저로 갈 거다 계속 외쳤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이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럼 이유가 뭐냐? 본래는 기업의 경영이 좋아졌어. 부가가치가 높아졌어. 그래서 물가를 올리고. 왜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잖아.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물가를 올릴 수 있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2% 이상을 올라가면은 2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이제 그만둔다. 네. 이랬는데 최근에 물가 올라온 이유는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의 경영 그 노하우가 좋아서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높아서 올라간 거예요. 수입 물가가 뭐냐? 에너지, 네. 식자재, 네. 이게 이 원자재, 이게 가격이 그때 뭐 때문에 폭등했냐? 팬데믹하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 두 개가 교란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폭등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순식간에 올라가서 올라갔던 물가가 네. 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물가가 낮아지면은 다시 여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 정책을 그만둬버리면은 또 디플레이 또 디플레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해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조심스러웠어요. 일본 은행이나 네. 정부가. 왜냐? 과거에 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괜찮다 싶어서 네. 디플레이션 금융 완화 정책을 그만뒀더니 바로 경기가 뒤떨어져 버렸죠. 물가가 올라왔던 게 다 바로 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두 번의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복잡하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네. 부가가치를 높이면 되는데 네. 그걸 못하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외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고 기술력이 있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이 네. 그 부가가치가 높으면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오면 그렇죠. 이런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네. 그게 안 됐다.